누락새, 한들한들 코스모스, 하늘과 맞닿은 아름다운 전망대까지 가을 정취 물씬 느껴지는 가을 명소들, 가족, 친구와 함께 떠나기 좋은 명품 코스 추천해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이죠. 가을에 이곳을 뺀다면 섭섭합니다.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만 봐도 알죠. 태화강 국가정원이죠.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그런데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고 싶다, 편안하게 가을을 만나고 싶다, 편안하게 진짜 즐기고 싶다, 그럴 때는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바로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 언지투어가 안내해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렛츠고. 자, 이 가을 아름답고 찬란한 태화강 국가정원이지만 돌아보기에 넓어도 넓은 단점이 있죠. 네. 자,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이름하여 전기관람차. 지난 10월 1일에 정상 운행을 시작해서 많은 관람객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투어버스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넓은 게 단점 아닌 단점이었는데 이렇게 또 메꿔지네요. 그렇죠. 핵심 코스들을 순환 운행하며 관람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티켓은 무인 발매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회차를 선택해 주세요. 일단 정원이 18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저희는 9회차. 혹시 내가 울산 광역 시민이다, 지금 신분증이 있다 하면 요거를 콕 하고 눌러주세요. 오, 할인도 되나요? 맞습니다. 할인돼요. 아니, 어디서 다 오셨어요, 아버님은? 경기도 용인이요. 용인이요? 어디서 예. 오셨네요. 울산을 어떤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고스톱 친구들이라서 밤새 고스톱하고 놀다가 오늘 태화강 대나무숲이 좋다고 그래서 여기 구경하러 왔어요. 혹시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걸어다니려면 다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전기 예. 자동차가 있대요. 예. 들으셨어요? 어, 진짜요? 오, 네, 표 샀죠. 어디서 끊으셨어요, 표를? 지금 차가 도착했는데 함께 타시겠습니까? 그래야죠, 예. 자, 짐 챙기시고. 예. 진짜 언제 투어 같아요. 자, 타시죠, 천천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래 걷기 힘드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무장애 관람차입니다. 출발! 자, 이제 출발했는데요. 탑승 후 약 15분간 탁 트인 바깥을 구경하는 코스입니다. 아, 저도 발목 아프면 탈래요. 어, 너무 좋죠. 설명이랑 같이 나와요. 또 다른 이렇게 밖을 보고 있으면 이게 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진짜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만약에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요. 우리 80대 중반 노인네들이 걸으려면 힘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나를 빛을 보여주는. 자, 넓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걷는다면 엄두가 안 났을 텐데 차에서 편히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쵸. 여기 보세요. 집중하고 계시죠? 해피하시대요, 우리 아버님. 바퀴를 돈 다음에 중간에 정거장이 있습니다. 지나쳐가요. 신리대숲에서 한번 딱 쉬고 혹시 신리대숲에 구경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딱 내리시면 돼요. 오. 자, 안 내리시면 출발! 자, 저는 내려서 걸으면서 풍경을 좀 감상해봤는데요. 내렸더니 이렇게 온 세상이 꽃천지였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꽃이 조화를 이룬 가을의 태화강 국가정원은 낭만 그 자체였어요. 네. 와, 정말로요. 둘러보기에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인데요. 뭐 태화강 국가정원 하면 사계절 아름답지만 이 가을에 만끽할 수 있는 꽃과 나무들이 풍성해서 지금을 놓치신다면 진짜 후회할지도 몰라요. 꼭 가야겠네요. 아, 그럼요. 가을 나들이 장소로 강추. 자, 이제 자리를 한번 옮겨볼까요? 북구로 와봤습니다. 이맘때쯤 이곳을 수놓는 식물, 바로 무럭새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내황교 및 바로 몽골 텐트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군락지 체험장. 오,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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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가을 하면 이게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태화강 하루에 무럭새죠, 그죠?
자, 언지투어가 제안하는 두 번째 장소입니다. 바로 태화강 무럭새 단지인데요. 무럭새 군락지 체험도 11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보세요.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풍경이 아... 진짜 장관이었어요. 무럭새를 해설해주는 자연환경 해설사고요. 여기는 체험장입니다. 말 그대로 체험을 해볼 수 있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해설을 해주는 분이 사람입니다. 그럼 저도 좀 듣고 싶어요. 같이 가실까요? 네. 네. 무럭새를 비롯해 하천의 습지 식물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체험인데요. 은빛 물결 넘실대는 무럭새 단지는 울산 시민들의 데이트 코스, 산책 명소로도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진도 좀 찍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포토존도 마련이 돼 있어서 예쁜 추억도 건질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억새와 갈대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사실 그냥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산에 살고 억새까지 산다고 해서 억새죠. 물 억새는 물 밖에 있는 아이들, 물가지만 물 밖에 있는 아이들은 물 억새, 물가에 있는 아이들은 갈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찰랑찰랑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갈대들은 파마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좀 파마머리처럼 뽀글뽀글합니다. 딱 봤을 때 엄청 억세게 생겼다 하면 억세. 그리고 이렇게 바람에 작은 바람에는 막 흔날리면 갈대. 네, 갈대. 저 구별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네. 이곳은 2006년에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21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억새를 심었다고 합니다. 와. 억새는 여러 해의 식물이기 때문에 한 번 심으면 계속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곳에서 이 멋진 장관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곳에선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어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맞죠? 태화강하고 무럭새죠. 지금부터 12월까지 오시면은 무럭새의 장관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태화강하고로 놀러 오세요. 자, 이번에는 찾아가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북부 소방서 오른쪽 임도를 따라 한 40분 정도를 쭉 오르면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왼쪽 길 아니고 오른쪽 길입니다. 네. 바로 스카이뷰입니다. 스카이뷰. 마치 헬리캡을 띄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찾아온 곳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연포 전망대. 보이십니까? 저희가 걸었던 그 태화강, 그리고 바다, 그리고 숲,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카이뷰를 한번 만나러 가시죠. 자, 아래에서 올려다본 연포 전망대는 웅장합니다. 이 구불구불한 길은 태화강의 물줄기를 형상화했는데요. 지난 7월에 문을 연 따끈따끈한 곳입니다. 한 걸음 걸어 올라가다 보면 태화강이 보인다. 이야, 이 산업의 현장 아니겠어요? 산업의 현장. 아니, 이런 곳이 더 있었네요. 원형 다리를 돌며 오르다 보면요, 이렇게 울산 시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보입니다. 장난했을까요? 마지막 코스는 바로 울산의 중심입니다. 왼쪽을 딱 보면 동구가 쫙 펼쳐져 있고 오른쪽을 딱 보면 이 중구와 남구, 북구까지 쫙 한눈에 볼 수 있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이 도심 속을 유유히 흐르고 있는 태화강의 그 물줄기를 담은 그 곳입니다. 여러분, 올라왔더니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이죠? 가을이 한눈에 쫙 보이죠? 가을 만나러 왔다가 울산을 담고 갑니다. 가만히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힐링 코스예요. 바다가 보이죠? 강 볼 수 있죠? 이렇게 산까지 볼 수 있으니 바다와 강과 숲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울산의 매력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이곳에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가을의 정취도 느낄 수 있지만 울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오셔서 가을도 담고 울산도 담고 내가 울산의 중심이다, 이렇게 가을을 흠뻑 느끼고 가시면 좋겠네요.
이곳은 이미 일몰 명소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쁘게 노을이 펼쳐지는 일몰 시간에 맞춰 오르신다면 더욱더 아름답고 환상적인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알고 싶은 꿀팁인데요. 알려드려요. 지금 이맘때 가을이 멋스럽게 황홀하게 내려앉은 명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멀리 떠날 필요 없이 도심 속 우리 집 가까운 곳에서 가을의 낭만과 멋을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요?